그리고 어떤 채팅창을 이렇게 왼쪽 편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얼굴이랑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지금 소개를 드릴 사람은 이 한세 반 할럼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더치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978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트 리트벨트 아카데미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스튜디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하는 작업은 뭐 알파벳, 그 다음에 어떤 그리고 텍스처, 패턴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한세 반 헬럼의 작업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웹사이트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한셔의 작업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이용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쉽게 봐서 어떤 글자의 어떤 모양이나 그리고 이런 패턴의 어떤 작업들이 거의 경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작업의 방향은 이런 모양이 좀 많네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작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작업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거는요, 이 타이포테크라는 사이트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타이포테크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한셔 반 할렘의 작업을 볼수 있는데요. 이 타이포테크는 피터 빌락이라는 디자이너가 처음 만든 디지털 파운더리 회사입니다. 즉 폰트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주로 네덜란드 작업에 어떤 폰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셔 반 할렘과 어떤 작업을 공동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서 이 한셔 반 할렘의 이야기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요 작업입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셔 작업에 한번 가시면 이 윈드라는 타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윈드라는 타입이 어떤 레이어로 된 타입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옵티컬 일루전, 어떤 지금 보시면 시각의 어떤 착시를 이용한 타입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 작업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글자가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왼쪽에서 아래로 계속 이렇게 방향에 따라 글자가 마치 동서남북 바람에 따라 움직이듯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두 가지로 겹쳐서 이런 모아레 효과라고 하죠. 이런 일루전을 더 일으키는 작업이 있고요. 좀더 색깔이 더 풍성해져서 작업 자체가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타입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바로 타이포테크라는 곳인데요. 여기 제가 한번 저도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한세의 작업이 소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윈드라는 폰트가 소개되어 있네요. 여기를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윈드라는 타입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인 설명을 해놨습니다.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윈드라는 타입은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셔 반 할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녀의 어떤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되게 실험적이고 아주 생생한 컬러를 활용해서 상당히 어떤 직관적인 어떤 패턴과 또는 약간 예측 불허한 어떤 시각적인 착시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의 기본적인 특징이 다양한 어떤 선의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작업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최근에 본 타입 디자인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이 작업의 특징은 그 글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글자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거와 거의 진배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윈드라는 어떤 이 방향 커서를 움직일 때마다 글자가 점점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쵸? 처음에 이 작업을 윈드라는 타입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름은
그런 바람이란 서체가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지금 글자를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모양대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글자를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는데요. 마치 그 모양이 바람처럼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름이 추에는 이 윈드라는 타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글자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글자를 라이트, 레귤러, 볼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 표현해서 형태를 만드는 그 개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 직접 인터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네덜란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분이 지금 피터 빌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 빌락이 실제로 한셔 반 할렘이라는 디자이너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제가 자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왼쪽에 여성분이 한셔입니다. 자, 지금 혹시 여러분들 그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약간 유튜브로 잠깐만 옮겨볼게요. 지금 처음에 여기 만나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다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한셔가 이런 말 했죠. like 뭐 프레임 게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작업은 게임을 하듯이 뭔가 만들어낸다. 약간 어떤 그런 게임에 비유해서 자기 어떤 드로잉 또는 타입 만드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What happens if I start drawing a line and drawing around it and around it and around it? Or what happens if I make a grid around the space around the letter? And what if I connect all the lines? So it's 마치 작업 방식이 만약에 그 옆에 어떤 라인이 더해지거나 그리드가 더해진다면 문자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어떤 가정에 근거해서 게임을 하듯이 마치 게임을 하듯이 글자를 만들거나 패턴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it's these questions that I, or curiosities I have, more on the technical음악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계속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어떤 달력에 관련된 작업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한셔의 작업이 재밌는 거는 이그 배경과 글자의 어떤 부분, 즉 네거티브 스페이스와 파저티브 스페이스 또는 배경과 그 글자 형태의 어떤 경계가 상당히 블러하다는 게 재밌는 특징인 것 같아요. 즉 어떤 경계를 흐리면서 다양한 모활의 효과 또는 시각적 옵티컬 일루전을 이뤄내는 그런 작업 방식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Letters just manually on the computer with a mouse pen drawing, and then at a certain time I thought, oh, it would be nice to continue drawing, but then I got these blobs which were illegible. And that way, I developed just making patterns. But then patterns are like if you consider design as a game, then the rules are not so strict for making a pattern because if it's pretty, it's good enough. And I think the 근데 한셔가 요 얘기를 자막을 잠깐 들려보면 그렇게 게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일단은 충분히 아름다우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게임의 어떤 법칙은 형태를 만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시각적인 재미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Game for type design or letter shapes are much more exciting because then the rules are tighter because is it still a letter? Is it still legible? So, and I also like to play with distance. So if you have a poster, for instance,
then if you're very close, you just think, oh, these are just some lines. And if you step further away, letters appear. And I think these visual possibilities of drawing and using the distance and having things visually become a letter, but actually just being some lines, are, to me, that's like something that I cannot wrap my head around and just continue on finding out how it really works. That's kind of how I do. 지금 잘 보시면 아까 잠깐만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아까 그 영상에서 여기 지금 포스터가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그냥 라인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제 글자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어떤 거리를 두고 그 거리라는 어떤 사이를 두고 우리가 글자와 어떠한 그런 패턴 또는 이런 라인과 또는 문자 이런 어떤 경계들이 되게 어울려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마치 계속 드로잉을 해보면서 발견하는 그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봐야지만 이런 어떤 효과들도 더 창출이 되죠. 그쵸? 중요한 거는 이제 한시어의 작업은 이렇게 글자 또는 이런 라인 이런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래픽 디자인의 요소들이 한데 어울려줘서 그게 어디까지가 글자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가 뭐 라인으로 볼 것이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흐려뜨리면서 형태적인 되게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의 패턴과 글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디자이너 같습니다. And, I think these visual possibilities of drawing and using the distance and having things visually become a letter but actually just being some lines are, to me that's like something that I cannot wrap my head around and just continue on finding out how it really works. That's kind of how I design. Of course, the exhibition was a great moment to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 작업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작업의 특징은 한시어 작업의 기본적인 요 드로잉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보통 초반에는 이렇게 드로잉을 해서 이런 어떤 글자를 만들 것이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깊이 다가가 보면 여기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윈드 타입의 재미있는 특징은 이 커서의 방향에 따라 글자의 어떤 질감이 바뀌고 또는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형태들의 어떤 방향 다양해진다는 게 정말 재밌는 어떤 실험적인 방식의 타입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후기가 올라와 있어요. 이 타입페이스 윈드가 어떻게 제작되어 있고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는지인데 처음에 디자인은 어떤 한시어의 어떤 측면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프로듀싱 정말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지금 피터 빌라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직접 만들어주는 새로운 어떤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스트 번 러썸이라는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돼서 이 한시어의 작업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를 한번 낭독을 좀 해보면서 좀 더 이 작업 자체, 이 윈드라는 타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시어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지금 그녀의 작업은 오랫동안 자기가 지켜봐 봤다네요. 피터 빌락이. 여기 피터 빌락이 되어 있죠. 피터 빌락은 참고로 이런 지금 글자들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바디 타입, 최근에는 이런 히스토리라는 어떤 타입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슬기아민 디자이너가 자신의 책에서 한번 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한 번씩은 소개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이 한시어가 지금 이 작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피터 빌락에 두고 있었고 한 1년 정도 어떤 암스테르담에서 어떤 강연을 하면서 그녀 자체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 피터 빌락 자체는 계속 이 작가를 계속 따라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한세가 만약에 그녀의 어떤 피터 빌락이 이제 한세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녀의 어떤 몇몇 어떤 그 타이벅스 그 글자의 어떤 작업들을 실제로 한번 퍼블리싱 진짜 여기서 말하는 퍼블리싱은 아마 이 타이포테크에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폰트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제안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타이포테크에 한번 이 폰트를 한번 팔아볼 생각이 있느냐 이런 어떤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어떤 대답을 해줬네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녀는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어떤 툴을 만드는 방식으로 어떤 글자를 그녀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그리고 피터 빌락과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내려가 보면 한세와 이제 피터 빌락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타입 디자이너자 프로그램인 요스트 발 로썸이라는 요 디자이너와 함께 같이 코업을 한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요스트 반 로썸이라는 사람을 제가 입력을 하니까 요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작가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고 프로그래머고 지금 레테로라는 여기 보면 레테로라는 타입 또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었네요. 또 타입 파운더리라고 하네요. 그쵸? 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타입 디자이너지만 디지털 프로그래머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지금 그녀의 어떤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같이 한번 코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일을 하면서 로랜드라는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어떤 음악 페스티벌에 이런 어떤 지금 아이덴티티를 만든 건데 요 움직이는 글자를 이 로고 자체를 요스트 반 로셈이랑 한쇼가 같이 코어를 해서 만든 작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작업을 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로고가 막 움직이면서 패턴도 막 보이면서 재밌네요. 그렇죠?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어떤 뮤직 페스티벌을 같이 한번 일을 해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이 윈드란 타입을 점진적으로 좀더 발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세는 쭉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한세는 that has like the idea that other designers could use her work to create something new. 한세는 되게 그런 폐쇄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녀는 다른 디자이너들이 그녀의 작업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네요. 그죠? 아마 이런 어떤 발상이 코업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녀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디지털 폰트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예전부터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한세의 작업이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게임을 설정하듯이 뭔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이거나 이제 우리가 디지털 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드로잉에서 출발한 한세의 작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칙적인 어떤 측면에서 글자가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시의 작업은 요거는 좀 결과물이 딱 좋지만 실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이 한시의 작업 중에 주로 지금 드로잉된 거 보시면 요런 식이네요. 지금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타입 스케치에 대한 어떤 작업인데 A3 종지에다가 한것 같아요. 근데 쭉 보시면 어때요? 물론 이게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감각적으로 드로잉을 한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디지털 폰트로 만든다는 게 과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윈드 타입도 전혀 단조로운 어떤 형태의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걸 아마 디지털 폰트로 만들 때 이런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될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볼게요. 그래서 비록 그녀의 작업이 좀 직관에 의존한 어떤 감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거나 디자인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좀 공식이나 룰이 아마 발견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또 그녀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녀의 질문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 한쇼는 작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직관에서 출발하지만 마치 게임을 하듯이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라인을 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또 거기에 또 다른 라인을 추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순수한 질문들을 가지고 만약에 형태를 만들면 어떤 측면이 만들어질까, 또 what happen if I make a grid around the letter라고 해서 글자 옆에 어떤 하나의 그리드를 만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질문의 질문을 가지고 상당히 아주 재미있게 형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되게 재미있게도 지금 이 한셔의 작업 중에 한셔는 처음에는 이런 드로잉에서 접근을 하네요. 그쵸?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어떤 드로잉을 가지고 계속 뭔가 낙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스케치를 디지털 폰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들 때마다 이 타이포테크에 있는 사람들과 코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녀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한셔겠죠. 한셔의 드로잉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A와 Z까지는 한셔가 기본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숫자부터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다양한 그립스, 여기서 말한 그립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A와 Z 외에도 우리가 폰트를 만들 때 필요한 어떤 문자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통화 뭐 한국어로 치면 뭐 원화나 뭐 달러 표시 또는 펑추에이션 마크, 물음표, 느낌표 이런 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충분 조건의 다른 문자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A와 Z까지만 이렇게 드로잉만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폰트를 만들 때 느낌표와 물음표는 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되게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니콜라라는 디자이너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 작업 자체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무거워지고, 또 글자로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니콜라라는 작업과 함께, 즉 니콜라라는 디자이너와 함께 좀 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선을 표현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e decide on a different approach. 그래서 다른 접근을 시작한다. 왜? 이런 그립이나 다양한 어떤 폰트들이 많아질수록 상당히 복잡해지고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접근하기보다는 trying to reverse 어떤 engineers 한세스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세가 만든 이런 기본적인 창작 방식을 새롭게 바꾸게 된다면 이 지금 보시는 요 지금 윈드 폰트가 어떤 새롭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작업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자체의 윈드라는 어떤 이런 스케치 있죠. 요런 지금 스케치들을 좀 더 체계화 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보니까 어떤 8 곱하기 8 그리드에서 지금 글자를 이런 식으로 좀 더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요 그리드를 통해 가지고 윈드 타입의 전신이 되는 E와 O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원래의 그 작업을 다시 이제 그리드에 배열을 해가지고 형태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타입을 이 그리드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8 곱하기 8 그리드로 요거를 이제 맵을 하면서, 즉 자리를 잡아 놓으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라인과 어떤 형태들이 추가돼도 문제없이 글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폰트를 만든 것 같고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음에 요 타입페이스는 이름은 없었는데, 처음에는 뭐 마틸다나 밀라노 이런 식의 이름을 그냥 추상적으로 짓다가,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점점 이 폰트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스타일로 이제 이것 자체가 방향을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동서남북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네 가지 방향에 따라서 글자의 움직이는 방향대로 형태가 바뀌니까 마치 이것 자체의 이름을 윈드라고 불러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이 이름을 지은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윈드라는 어떤 타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작업을 이제 하면서 점점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진시키면서 글자 자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마치 방향에 따라 문자의 모양이 바뀌는 이런 패턴과 글자의 경계를 한번 실험해 보면 어떤 것 자체가 이런 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 네. 극규 감자님 감사합니다. 예, 흥미롭다고 하네요. 좀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한번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윈드라는 어떤 타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런 다양한 방향에 따라서 색깔도 개별적으로 다르게 주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어떤 모아레 효과가 일어나는 타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윈드란 타입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한쇼의 어떤 드로잉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런 드로잉이 있었는데 이 드로잉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드로잉을 이제 실제로 디지털 폰트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짜고 그리드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어떤 이런 옵션에 따라서 글자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윈드라는 어떤 하나의 컨셉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패턴 타입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단지 한시어만 기여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요 니콜라우스라는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저스트 바 로썸이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래밍 겸 타입 디자이너가 같이 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빌락이 얘기했던 거는 이 한셔한테 얘기했던 게 단지 당신의 한셔 작업을 나는 당신의 작업을 단지 복제하거나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 나는 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당신의 작업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지금 보시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이건데 이제 피터 빌락이 이걸 이제 폰트로 만들면서 그냥 ABCD를 라이트 레기로 볼드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에 하나의 새로운 키를 추가해서 윈드라는 타입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글자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프로그래밍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옵션을 만든 거는 한세가 만든 게 아니라 피터 빌락과 그 타이프 테크에 있던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거의 관련된 디자인들이 이거를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업이 어떤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른 프로그래머와 아니면 이게 실제로 폰트로 이제 구현이 되면서 다른 창작자들과 함께 이게 어우러진다면 상당히 흥미롭게 이런 초기 아이디어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한셔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만 했지만 이것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다양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재미있는 윈드 폰트가 개발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하나의 어떤 옵션이 더 추가된 거고 누구나 이 타입을 이제 구매하면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을 통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타입의 개념을 더 이상 라이트 레귤러 볼드가 이제 아니고 이제 방향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을 준 프로젝트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톰 야슨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보니까 최근에 타입 앤 미디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이 타입 앤 미디어는 좀 되게 유명한 디자인 폰트를 가르치는 지금 학교예요. 저 로얄 아카데미 오브 아츠라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타입 앤 미디어라는 수업인데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하나의 폰트를 만드는데 그거를 좀 실험적인 폰트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 같이 윈드 타입도 만들거나 또는 뭐 폰트인데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는 폰트를 한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오. 이런 식으로 글자와 기술의 그 글자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상당히 추구하는 그런 교육 기관입니다. 거기서 최근에 어떤 졸업한 톰 야센이라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서 아마 그 요청을 했나 봐요. 그쵸?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일하는 걸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 풀 서클 로테이션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바퀴 꾹 돌렸을 때 이 엘레먼트가 얼만큼 다양하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톰 야센이 기본적으로 톰스 Graduation project was designing typeface라고 돼 있죠, 그렇죠? Variable font technology 돼 있고 최근에 이 톰이 만든 어떤 주제가 어떤 variable font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적의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요청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variable font version of wind라고 해서 이 wind 타입이 더 확장이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와 멋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십 가지 방향에 의해서 지금 쭉 보시면 여기 기본적인 베이직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동쪽이고 서쪽인 거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한 바퀴 풀 서클 로테이션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글자의 형태의 변화들을 한번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램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지금 보시면 한세한테 공유를 했더니 그녀가 매우 놀라면서 와 자기 작업이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지금 놀라는 어떤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에 한세는 이런 스케치만 했는데 이게 이만큼 다양한 어떠한 바운더리로 증가를 했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폰트가 우리가 드로잉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두 개만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장하게 되면 자기가 봤던 그 초기 아이디어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작업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이렇게 색깔까지 들어가니까 이건 새로운 방식의 어떤 타입 디자인 어떤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뭐 마지막에 갈수록 그쵸? 네, 마지막 갈수록 이제 다른 언어도까지 발전이 됐는데 요 폰트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이 타이포테크라고 해서 여기 지금 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좀 들어가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폰트를 이제 쓸 수 있는 어떠한 뭐 A, B, C, D라고 되어 있죠. 이런 폰트들을 좀 쓸 수 있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게 깔리지 않아서 뭔가 아쉽긴 한데 실제로 이걸 좀 그 프레시인가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써보니까 요거를 우리도 한번 풀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타이포테크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자 이상님 뭐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의 경계가 점차 사라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 어떤 디자인의 경계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 자체가 하나의 일로서 좀 결합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 조금 이제 인터넷이 좀 느려서 그런데 이 한셔의 작업에 어떤 다양한 글자들이 아마 이렇게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다양한 곳에 한번 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한셔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너무 크다 그죠? 좀 줄이겠습니다. 자 개인의 도구가 공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윈드 타입은 새로운 서체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타입 툴을 만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서체를 만든 게 아니라 타입 툴을 만든 어떤 그런 프로젝트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셔가 다시 얘기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크게 해드리면 It is like playing gam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셔 자체는 기본적으로 드로잉을 하는 작가지만 이런 게임의 어떤 규칙을 만들듯이 그녀는 어떤 새로운 규칙이나 룰을 거부하는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작업들을 흥미롭게 보는 작가 같아요. 실제로 한셔 작업을 좀 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작업도 있습니다. 한셔는 이게 드로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커버 디자인 포 V 프로라는 어떤 매거진의 43호를 한 2017년 작업을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가 최근에 요즘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쵸? 이런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 마커를 중간에 녹색 마커를 이게 끼운 것 같아요. 녹색의 마커를 끼웠을 때 어떤 형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실험한 건데요. 실제로 여기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한세가 했던 그 드로잉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형태를 구현하는 거예요. 자기 작업 방식을 그대로 기계한테 대입시켜갖고 이제 자기 어떤 만드는 그런 드로잉의 어떤 게임의 룰들을 기계한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사이트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V 프로 그리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로봇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런 어떤 기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걸 즐겨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여기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이거는 로봇인 것 같은데 로봇의 모양도 이런 식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시호는 이런 패턴을 만드는 기존의 어떤 디자이너와 차별이 저는 봤을 때 되는 점은요.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기술적인 도움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작업에 반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제 뭐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요 작업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의 어떤 그런 도움을 많이 좀 받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요 작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아네비님이 실험적인 타이포를 많이 한 것 같네요 라는데 맞습니다. 실험적인 타이포를 되게 많이 했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한시와는 다르게 저는 이제 이런 저도 타입을 만드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모아레 효과를 이용한 포스터예요. 지금 보시면 글자마다 이렇게 선의 어떤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잘 보시면 그런 어떤 기계 어떤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선의 어떤 겹치는 효과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결합을 이용해서 모아레 효과를 창출해 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도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쩌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만들어지는 뭐 브랜드 효과 이런 효과들이 만약에 타입에 적용된다면 라인 추가된다면 어떻게 모양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한세의 작업도 그렇고 이런 뭔가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도움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앞으로 디자이너한테는 더 많이 챌린지가 될 것 같고요. 많이 이제 그런 방법들이 더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타입도 만들어보고 이런 패턴도 만들어본 방식들이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셔의 작업이 흥미로운 거는 한 가지만 더 한셔 작업을 보겠습니다. 한셔의 작업 중에 최근에 여기 보시면 Money Design for Egonomia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Egonomia라는 협회를 위해서 어떤 지폐를 디자인했나 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 그러면 어떠세요? 보통 되게 딱딱하게 뭐 세종대왕이 걸려져 있고 뒤에는 뭐 돈이 있고 상당히 권위적이잖아요. 그쵸? 되게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한세가 이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실험으로서 Egonomia라는 그런 곳에서 어떤 지폐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폐가 어떤 개인의 어떠한 통화라는 게 좀 흥미로웠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어떤 맞춤형 어떤 돈을 만드는 그런 가상화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personal currency, 즉 개인의 어떤 통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상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았고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지폐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그냥 만들지 않고 어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입력하게 어떤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신념을 어떤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통화를 만든 즉 개인만의 지폐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온라인 퀘스처너리가 있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몇몇 가지 설문지를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 또 나는 뭐 평화를 좋아한다. 나는 뭐 실험적인 다른 단어를 좋아한다. 각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추구하는 신념을 단어로 하나로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은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돈을 만드는 어떤 걸 했고 그리고 진짜로 그 페스티벌 동안 현금 지급기에서 그 돈이 나오게까지도 뭔가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작업 방식은 여기 여섯 가지 시리즈의 지폐였고 A4 용지를 이용을 해서 한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는 막스 반델 네트라는 곳이었던 것 같고 종이도 다 나와 있네. 그쵸? 90g. 아주 디테일하게 한세는 자기 작업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그쵸? 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아, 요게 지금 이제 한세가 만든 지폐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뭐 개인들이 소재할 수 있는 그런 지폐가 될 수 있는데 한세 작업의 특징도 보이면서도 이런 QR코드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 패턴과 결합이 되어 있네요. 그쵸? 되게 신기한 게도 여기 보시면 I freely won this money by gambling 돼 있죠. 너무 재밌다. 그죠?
나는 이 돈을 도박을 해서 벌었어 라고 돼 있죠. 이런 개인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지폐가 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지폐 같은 공공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대에서 보시면 이렇게 뜯어서 쓸 수 있고,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폐 뒷면에 각각 개인들이 추구하는 단어가 입력돼 있어요. 나는 뭐 케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나는 뭐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나는 프리덤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이 추구하는 신념들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만약에 나는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지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같고, 나는 뭐 케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지폐를 발급받을 수 있게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여섯 가지 지폐를 각각 다르게 뭔가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지를 짜서 입력을 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지폐가 딱 입력되는 거, 이런 방식이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한셔라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방식대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두 번째로 좀 보여드릴 작가는 마리안 반트에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오늘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디자이너가 될 텐데요. 이 마리안 같은 경우는 약간 한셔와 다르게 좀 더 작업 자체가 훨씬 더 아날로그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한셔는 아까 어떤 기술적인 또는 테크놀로지의 어떤 힘을 빌려서 글자도 만들고 이런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면, 마리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거의 수작업에 가까워요. 실제로 뭐 탄추도 활용한다거나 또는 못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드로잉을 다해서 또 수공예적인 측면에서 이 글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리안의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마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게도 이렇게 지금 나무로 막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건 지금 캐나다 출생,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자연이 펼쳐진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마리안의 작업이 흥미로운 건, 아까 한셔와 다르게 이분도 상당히 장식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한번 마리안의 작업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쭉 보면은 이게 마리안의 작업인데, 뭘 볼까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열어볼게요. 마리안 작업이 상당히 유명세를 탔던 게 요 작업이거든요. 인플루언스 맵이라고 해서, 요거 보시면 상당히 유기적이고 되게 장식적인 어떤 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 인포그래픽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인포그래픽 할 때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딱 차갑게 뭐 직사각형이나 다이어그램식으로 만드는데, 마리안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아니 왜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내 개성을 표현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안의 작업의 전부 어떤 주도적인 키워드는 자아입니다. 자아. 왜 그래픽 디자이너가 내 스스로의 자아를 표현하면 안 돼? 이게 마리안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작업 자체에서 이런 인포그래픽마저도 뭐 내가 좋아하는 이런 라인이나 장식을 왜 쓰면 안 돼? 정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이런 어떤 더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인플루언스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This is map of diagram 되죠? 그렇죠? 다이어그램에 관련된 어떤 맵이나 다이어그램인데, 아주 저명한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인데 이런 예술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처음에 이루어지고부터 상당히 지금 보시면 이런 이것도 인포그래픽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준 것 같아요. 이런 작업도 되게 재미가 있고, 실제로 한 가지 좀 더 보자면 요걸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리 가르시아라는 작업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리 가르시아라는 어떠한 아티스트가, 즉 이 사람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리 가르시아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데, 기타리스트인 것 같아요. 어떤 가수이네요. 그렇죠? 기타리스트이자 가수인 제리 가르시아를 위해서 만든 이런 어떤 지금 다이어그램인데, 제리 가르시아가 여기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각각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의 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관련된 가계도를
되게 멋있게 디자인을 해버렸어요. 보통 우리가 인포그래픽 하게 되면 뭔가 개성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장식적인 것도 충분히 가능하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디자인할 때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이 제리 가르시아 이런 작업도 그렇고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마리아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한번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I'm going to begin by reciting a poem. Oh, beloved dentist, your rubber fingers in my mouth, your voice so soft and muffled. Lower the mask, dear dentist. Lower the mask. Okay, in this presentation, I'm going to be putting the right side of your brains through a fairly serious workout. You're going to see a lot of imagery, and it's not always connected to what I'm talking about. So I need you to kind of split your brains in half, let the images flow over one side, and listen to me on the other. So I am one of those people with a transformative personal story. 6 years ago, after 20 years in graphic design and typography, I changed the way I was working and the way most graphic designers work to pursue a more personal approach to my work. With only the humble attempt to simply make a living doing something that I loved. But something weird happened. I became bizarrely popular. My current work seems to resonate with people in a way that has so taken me by surprise that I still frequently wonder what in the hell is going on. And I'm slowly coming to understand that the appeal of what I do may be connected to why I do it. These days I call myself a graphic artist. So where my work as a graphic designer was to follow strategy, my work now follows my heart and my interests with the guidance of my ego to create work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o myself and a client. Now this is heresy in the design world. The ego is not supposed to be involved in graphic design. But I find that for myself, without exception, the more I deal with the work as something of my own, as something that is personal, the more successful it is as something that's compelling, interesting, and sustaining. So I exist somewhat outside of the mainstream of design thinking. Where others might look at measurable results, I tend to be interested in more ethereal qualities like, does it bring joy? Is there a sense of wonder? And does it invoke curiosity? This is a...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리아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마리아 반테스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계시는군요.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보면 마리아의 작업은 보통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고, 자아를 드러내는 걸 상당히 극단시하는데 그거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죠? 지금 그쵸. 완전히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의 지금 아네비님 말처럼 경계를 막 넘나들고 있어요. 그쵸? 아까 한셔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도 넘나들고 있죠. 그쵸? 제가 볼 때는 이게 마리아의 작업은 그냥 아티스트와 그래픽 디자인의 어떤 그냥 하나의 결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 사람이 얘기했죠. 그쵸?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내 어떤 그런 자아가 표현되고 그럴 때 가장 흥미로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걸 점점 디자인 교육에서는 그거를 점점 이렇게 억누르고 있잖아요. 뭐 나의 어떤 자아를 표현하면 안 돼. 이런 식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마리아는 그것들이 상당히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왜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면 안 돼. 심지어 이런 어떤 각 도표 또는 다이어그램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형태를 표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생각이나 내 관심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작업들은 상당히 화려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결과들을 늘 클라이언트한테 줬기 때문에 마리안의 작업은 상당히 일을 주는 사람들한테도 새로운 어떤 도전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한번 마리안 작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봤던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중에 이런 작업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떤 애니얼 리포트예요. 기본적으로 쭉 보니까 Society of Graphic Designer of Canada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캐나다에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어떤 단체에서 어떤 만든 2004년도의 애니얼 리포트인데 여기에 각각의 어떤 아, 네. 질문 또 주겠습니다. 질문해 주셔도 돼요. 알았죠? 요거 끝나고 잠깐 질문도 한번 받아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어떤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딱 있는데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2004년도에 어떤 활동들이나 이야기들이 요렇게 도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되게 재밌게도 전혀 그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블랙 레터로 이렇게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마리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chose 10 black letter typeface to print this report라고 돼 있죠. 나는 10개의 black letter typeface를 인쇄하기 위해서 골랐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너무 재밌어요. Because I wanted t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원하니까 했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디자인 교육을 받을 때는 왜이 타입을 왜 썼어? 그리고 왜 이런 모양을 왜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되게 강요를 받는데 마리아는 그냥 Just I want to do. 나는 그냥 하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쇼킹하죠. 그쵸? 우리가 배웠던 그래픽 디자인과 너무 다르게 그냥 캐나다와 전혀 관계없는 독일을 대표하는 블랙 레터 서체를 10가지를 그것도 그래픽 디자인 of the 캐나다, 캐나다에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위한 이런 도표에 써버립니다. 이런 방식들이 상당히 이상할 수도 있고 와이드할 수도 있고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의 어떤 작업들을 가지고 상당히 개인의 어떤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점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의 작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마리안의 어떤 그 작업들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 줄 작업은 요 작업입니다. 그 Everyday Things라는 작업인데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최근에 했던 작업이에요. 2018년도에서 만들어진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Certificate for Everyday Things라고 해서 모든 날의 어떤 기념일들을 어떤 축제해주거나 또는 뭐 누구한테 사과를 하거나 또 결혼 기념일 또는 누구한테 어떤 승진을 했거나 친구한테 축하를 해주거나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한 어떤 개인 증명서예요. 개인 증명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보통 공식적인 증명서 말고 개인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증명서로 만든 거죠. 하나씩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일단 뭐부터 볼까요? 요거 볼까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누구한테 사과하기 위해 만든 어떤 증명서 같아요. 그래서 Admission of Guilty라고 돼 있는데 이 Guilty라는 기본적인 요 증명서는 와 되게 무섭게도 이렇게 스크류드라이버 같은 요런 나사로 막 박음질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그런 증명서고. 너츠나 볼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버튼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출력을 해서 파는 것 같아요. 작업은 실물로 하고, 그쵸? 여기서 보시면, Admission of Guilt라는 증명서는 만약에, 당신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당신이 뭔가 비양심적이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양심의 어떤 것들을 뭔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런 어떤 증명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어떤 고백하는 고해성사와 같은 그런 증명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떤 제목이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나쁜 짓들을 이렇게 적는 어떤 증명서 같습니다. 그쵸? 개인이 가져도 되고 뭐 누구한테 어떤 줘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봅시다. Official Apology라고 해서 요거는 공식적인 사과인 것 같아요. 그쵸? 이 Official Apology라는 요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 봤던 그런 어드미션 오브 길티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어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뭔가 누구한테 좀 뭔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사과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증명서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어드미션 오브 길티는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런 어떤 용도지만 또 어피셜 어폴로지는 이미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고 인식했고 잘못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거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거나 미안하다라는 것들 이렇게 글을 적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행되는 뭐 기본적인 어떤 미안함, 어떤 즐거움 또는
이것처럼 뭔가 누구를 칭찬할 때 appreciation, 누구한테 뭔가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당신 너무 멋지다라고 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줄 때 이렇게 화려한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서 쓸 수 있게 또 만들어져 있고요. 또는 만약에 어떤 큰 성과를 이뤘을 때 최근에 지금 수능이 일어났는데 수능에서 뭐 고득점을 받았다. 그런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어치브먼트를 주면 되게 기분 좋아하겠죠. 와, 너 축하한다. 뭐 학교 이제 진학을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이 마리안이 최근에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10가지 묶음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축하를 해주거나 사과를 할 때 이런 증명서처럼 쓸 수 있게 패턴으로 이루어진 이런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증명서가 10가지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10가지죠. 그렇죠? 10가지 유니크 어떤 증명서, 어떤 독특한 증명서를 모아놓은 이런 책자가 실제로 지금 미국 달러로 19.95달러, 한 20불로 팔리고 있네요. 그렇죠? 아마존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마존에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게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런 어떤 작업물도 그렇고 이 마리안의 작업은 상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주제와 소재로 많이 접근하죠. 그렇죠? 아까 만든 그런 작업도 그렇고 지금 그 박주환님도 기본적으로 그래픽이 주제에 맞는 의미나 느낌이 드네요. 사용된 오브제나 컬러들이 아주 좋네요. 라고 하는데 진짜 맞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사과나 어떤 문제점들을 볼 수 있게 이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안 작업은 상당히 개인적인 소재에 접근을 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형태로 표현하고 실제로 수작업을 그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 외에도 좀 하나만 더 보시면 마리안 작업 중에 여기 포트폴리오 보시면 뭐 발렌타인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발렌타인 데이 때 축하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든 건데 이런 작업들이 매년 시리즈보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발렌타인 2016년도를 추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고요. 이런 식의 카드에 쓰일 수 있는 어떤 하트를 막 그려서 사람들한테 선물로 준다거나 이런 되게 개인적인 용도로 거의 아티스트의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마리안 작업이 좀 더 궁금하신 사람들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여기 지금 쭉 보시면 지금 이 원더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 책은 마리안의 어떤 마스터피스,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작만 모아놓은 어떤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I Wonder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뭐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지금 15개월 정도 동안 내가 만들었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어떤 글, 그 다음에 패턴, 디자인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CMYK 사도에 골드박을 해가지고 상당히 화려하게 찍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도 자서전처럼 이야기도 쭉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주로 그 주변에 그동안 만들었던 패턴이나 이야기들이 다 인쇄가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저는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슬람 어떤 경전의 어떤 코란 이런 것도 막 떠올리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의 어떤 장식은 신을 위해 만들었다면 마리안의 장식은 우리의 어떤 개인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다른 전혀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장식이 어떤 점점 사적으로 변할 때 또는 개인의 어떤 관심으로 바뀔 때 훨씬 더 장식의 형태는 더 무궁무진해지고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재밌죠, 그렇죠? 마리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글을 쓸 때 이런 장식적인 것들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그림은 그리지 말라고 배웠는데 너무 경박하다, 글을 막 너무 중요도를 떨어뜨린다고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쓸 때 이런 적극적으로 패턴과 이미지를 쓰는 게 왜 안 되느냐 이런 재미들을 막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 방식들이 있는 그런 마스터피스와 관련된 책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건 저도 얼마 전에 구매를 했는데 마리안의 어떤 기본적인 작업의 분석을 한 책이에요. 마리안 벤테스의 프리티 픽처라는 책인데 이 책은 영국의 저명한 평론가 리 포이너가 선물을 써줬네요. 272페이지고 하드커버인데 이것도 이렇게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 29불?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거든요. 한 50불이면 배송료까지 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한 6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번 쭉 안을 들여다보시면 아까 그 I Wonder라는 작업은 하나의 완성된 어떤 마스터피스를 모아놨다면 이 Pretty Picture라는 이 작업은
마리안의 작업이 어떠한 DNA, 즉 요 패턴이 그려지기 위해서 어떠한 낙서에서 출발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마리안의 작업을 좀 해부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책을 하나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한번 열어보면 요 하트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요러한 지금 보시면 요러한 문양을 이용해서 지금 요런 어떤 글자의 레터링이나 형태들이 했고 실제로 요런 이니셜, 과거의 요런 이니셜에서 나왔던 문자의 패턴이나 장식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Sustainability라는 뭐 단어인 것 같은데 뭐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글자의 모듈이 어떤 방식으로 모듈로 그려져 있고 이 모양은 어떤 방식의 어떤 이런 바이오한 지금 생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형태들이 이용이 됐고 그리고 각각의 형태들은 누구누구의 어떠한 것들을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이 죄다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번씩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사서 구매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떠한 돌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런 하트의 방식도 그렇고.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오늘 지금 마리안 작업과 한셔의 작업을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요. 이 마리안 작업을 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작업은 약간 이건 마리안 작업은 아니고요. 그 박철이라는 디자이너의 작업인데 이건 한국 작가입니다. 디자이너고 지금 햇빛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박철이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의 작업 중에 It's Long, Hard, Stupid Way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도 상당히 수공예적인 측면이 강해요. 마리안이 직접 손으로 그리듯이 이 작업 같은 경우도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마치 그 글자 하나를 이렇게 조각하듯이 만들었다고 저는 그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요런 작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글자를 다듬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기계는 컴퓨터로 만드는데 형태는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방식이나 지금 마리안이 했던 그런 표현들이나 상당히 수공예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셔의 작업은 뭔가 좀 기술과 어떤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마리안은 좀 더 수공예적인 입장에서 직접 글자를 다 그려본다거나 어떤 수집을 해서 형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두 작가가 미묘한 듯 같으면서도 어떤 차이를 주는 것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은 이 한셔는 상당히 어떤 게임을 하듯이 장식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면 마리안은 마치 자연스럽게 자기가 떠올랐던 어떤 좋아하는 영감이나 아니면 드로잉을 이용해서 훨씬 더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좀 내추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한셔의 작업은 좀 시스테마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두 가지 키워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어떤 지금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또는 캐나다의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이런 형태를 만드는 그런 방식에서 자기만의 어떠한 색깔들이 듬뿍 묻어나고 있는 어떤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인공지능 시대에 오늘 이 첫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그래픽 디자이너는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면 안 되는가에 돼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자아나 어떤 이런 장식적인 어떤 표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도가 되면은 훨씬 이 인공지능 또는 이런 AI 시대에 개인의 개성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더 진보하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뭔가 알고리즘이나 뭔가 기계적인 그런 모던한 작업보다도 내가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디자인의 어떤 역할을 더 아티스트와 가깝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짧게 두 명의 어떤 작가를 한 시간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 네. 뭐 도움이 그렇게 됐나요? 됐는지 좀 모르겠지만 좀 화면을 좀 열어서 이제 좀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 번씩 뭐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누구시죠? 방금 들어왔는데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보시면 작업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오늘 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어떤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고 두 명의 디자이너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렇죠? 뭐 제 작업도 하나 그러면 하나 더 소개를 그러면 시켜드릴까요?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장식적인 작업을 좋아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작업들도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10년 전에 했던 거라서 좀 너무 오래됐지만 보시면 이것도 어떤 글자와 패턴을 조합한 그런 방식으로 만든 어떤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글자의 어떤 패턴과 경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다양한 글자의 어떤 변화와 문양이 글자 자체에 뭔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만 이용해서 만든 그런 폰트고요. 지금 보시면 직선만 이용을 해서 어떤 기읍도 만들고 이런 D자 형태도 만들고 미음도 만들고 점점 확장을 해서 이렇게 폰트를 만들어 보는 것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글자의 어떤 형태들이 직선만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넣고 밑에는 이런 문양들, 직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양을 모듈을 통해서 확장을 해본 거예요. 이런 모양들이 전부 다 직선을 통해 가지고 글자들이 글자와 어울릴 수 있는 딩배 또는 그림 문자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였고, 자 요거는 이제 이거는 글리프로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이거는 다 수작업으로 다 그 컴퓨터 일러스트레이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다 그 기본적으로 곡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폰트고, 곡선을 통해서 아까 직선과 다르게 다 곡선만 이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런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양도 결합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한셔와 마리안과 다르게 저는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장식을 좀 만들어 본 작업인데요. 요거는 글자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모듈을 이용해서 원의 어떤 곡선을, 태초 시작은 요런 하나의 작은 어떤 곡선이었는데 이게 점점 증가해서 문양도 만들고 더 복잡한 문양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글자에까지도 그런 곡선이 영향을 미치면 과연 요 하나의 어떤 포스터 기준으로 얼마나 다양한 형태가 ABCD부터 문양까지 다 확장돼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했던 작업입니다. 네, 정시진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아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21세기 현재 개인의 자유의지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이 실제성의 상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질문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떤 철학 쪽 분야는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결국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제에서 말하는 그 자아의 정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표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가진 자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포스터 하나 만들더라도 만약에 나한테 일을 의뢰준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취향이나 아니면 일의 목적에 어떤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이 작업에서 뭘 얻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취향 또는 나의 관심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라는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현재 개인의 자유의지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얻는 것이 얻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이 실제성의 상실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저도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개인의 자유의지로부터 이 표현의 자유가 얻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뭐 이 실제성의 용어는 어떤 뜻으로 쓰신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의 분야에서 훨씬 더 어떤 그 표현의 확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에서 어떤 이런 개인의 자아가 과연 표현돼도 되느냐, 또 그걸 통해서 형태적인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표현 자체가 디자인의 어떤 저 표현 측면에서는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 시대 과제는 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너무 클라이언트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자아를 표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표현하는 어떤 아티스트 접근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더 어떤 내 어떤 관심사도, 물론 그것만 전부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의 A라는 디자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기업의 일 외에도 내 스스로의 어떤 관심사나 생각들이 표현되는 그런 어떤 작업물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주환이 말한 무슨 주제나 컨셉으로 작업하셨나요? 되는데, 아,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했던 뭐 졸업작품에서 3종의 폰트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직선, 곡선, 어떤 그리고 대각선을 이용해서 3가지 폰트를 만드는데, 그게 그냥 그리지 말고 기본적인 단순한 선에서 출발했을 때 얼마큼 형태적인 확장을 이루어주고 있느냐를 장식과 결합을 해서 만든 그런 폰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혜빈님이 말하신 디자인이란, 잠시만요. 디자인이란 예술의 경계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예술은 자기 표현이 강하고 디자인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디자인이란 예술의 경계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예술은 자기 표현이 강하고 디자인은 문제 해결에 가깝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된 디자이너 두 분은 자기 표현 속에도 디자인의 면모가 담겨져서 즐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게 즐겁죠, 그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너무 뭐 어떻게 논리적이고 왜 그래야 되는지 항상 이렇게 강요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접근들을 하는 작가들을 보게 되면, 와, 이걸 이렇게도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구나. 굳이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라는 건 되게 허상일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런 측면에서 자기 표현이라는 거, 오늘 되게 좋은 단어 쓰신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여주신 디자이너와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는 한국 디자인들도 있나요? 라고 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박철희 디자이너의 작업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요 지금 보면 이 박철희 디자인 작업인데요. 이 사람은, 이 친구의 작업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글자를 거의 수공예적인 측면에서 한땀한땀 막 이렇게 우리가 조각하듯이 이렇게 지워가면서 형태를 만드는 이런 방식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어떤 작업들이 좀 추후에 더 있다면 더 앞으로 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어떠세요? 지금 오늘 첫 번째 좀 이런 방식으로 해봤어요. 그동안 저희 제 디자인 기간 다섯 번째 시간인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좀 앞으로 좀 디자인들을 한번 좀 비교해보고 뭐 소개해주는 그런 걸 좀 가지려고 해요. 좀 처음에 해보다 보니까 이제 좀 미숙한 점도 있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재밌게 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시간이 된다면 좀 다른 디자인을 또 한번 소개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디자인에서 자아, 자기 표현, 그리고 스스로 어떤 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예술과 디자인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디자이너와 공예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디자이너가 뭐 또 장인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른 대안으로서 디자인 역할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 작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이너들을 좀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았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디자이너가 또 있구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